지금까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집단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.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. 이 정부는 뭐 했습니까? 잘못했으면 심판받고 물러나가고 정권을 교체하는 겁니다. 제가 볼 때는 대선도 필요 없고 이제 곱게 정권 내놓고 물러가는 게 이게 정답이지.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윤석열 후보에게 가장 불리합니다. 저는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 필패한다고 봅니다. 앉아가지고 안 움직여!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. 내가 너 한번 사고 칠 줄 알았어, 이 새끼야! 짜증나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, 이 새끼. 좀 조용히 좀 해라.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잖아. 나가! 이런 개 X 같은 새끼들이 다 나한테 지랄들이야.